예, 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위성훈입니다. 이 영상을 시작으로 예, 기타 레슨 영상을 제가 이제 차근차근 제작을 할 예정이고요. 이 영상은 제 유튜브 채널하고 블로그에다가 포스팅을 할 계획이에요. 자, 지금부터 설명해드릴 내용은 기초 화성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잘 알고 따라오셔야지 제가 앞으로 설명해드리는 내용들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전 누구든 간에 이 기초 화성학을 알려드리고 레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화성학에 관하여 모르고 기타를 연주하는 분들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름길로 가는 게 아니라 멀리 멀리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약간 수학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 99단을 외워서 두 자릿수 곱셈이나 세 자릿수 곱셈을 응용을 할 수가 있는데 99단이나 999단까지 외우고 수학 문제를 풀고 있다,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아무튼 기초 화성학부터 잘 따라오셔야지 앞으로 제가 강의하는 이 레슨 비디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잘 따라오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설명해드리는 내용은 수학을 잘 이해하기 위해 숫자를 외운다, 혹은 영어를 잘 하기 위해서 알파벳을 외운다 라고 생각하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C 메이저 스케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C 메이저 스케일이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놈들을 보고 C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C는 도, D는 레, E는 미, F는 파, G는 솔, A는 라, B는 시, C는 다시 도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놈들을 뮤지컬 노트, 음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옆에 제가 그려놓은 이 건반을 한번 봐보세요. 자, 피아노 건반은 이제 한 칸 한 칸 올라갈 때마다 반음씩 올라가요. 그런데 검은 건반이 없는 녀석들이 있죠? 그 사이가 바로 반음 관계를 이루고 있는 녀석들이다 라고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검은 건반이 없는 곳은 미파 그리고 시도예요. 도레 미파 솔라 시도 해가지고 여기 검은 건반이 없는 곳 미파랑 시도 사이. 그래서 미파랑 시도는 어딜 가나 항상 반음 관계를 이루고 있다.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 C 메이저 스케일을 절대 기준치라고 볼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의미냐? 미파랑 시도는 어딜 가도 반음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서 C를 1도 혹은 루트, 한국어로 근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D는 2도, E는 3도, F는 4도, G는 5도, A는 6도, B는 7도, 그리고 한 옥타브 위에 있는 도는 8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 4도와 7, 8도가 반음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나머지 음들은 한음 관계로 이루고 있는 것을 보고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원음에서 반음 올라가는 것을 표시할 때 샵이라는 표시를 쓰고 그 다음에 반음 내려가는 것을 표시할 때는 플랫이라는 표시를 써요. 자, 어떤 것이냐, C라는 음이 있어요. 여기서 샵이 붙으면은 반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피아노 건반으로 치면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이 검은 건반. D라는 녀석에서 플랫이라는 것이 붙게 되면은 반음이 떨어져서 요놈이 돼요. 이 검은 건반. 그래서 C랑 D플랫은 같은 음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이명동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알파벳에 샵이 붙은 것은 알파벳 뒤에다가 샵을 붙여주면 되고요. 플랫 역시 알파벳 뒤에다가 샵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악보 상에 있는 이런 노트들, 뮤지컬 노트들, 이 음표들 앞에다가 샵이 붙으면은 이런 식으로 붙게 돼요. 앞에다가 그려주시면 돼요. 플랫이 붙는 거 역시나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알파벳 표현은 뒤에다가 이제 샵이나 플랫을 쓰고 악보 위에서는 콩나물 대가리 앞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C샵에서 샵을 한 번 더 반음 올리면은 C 더블샵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죠. 이 더블샵은 X라는 표시를 하곤 합니다. C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더블샵이에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도 더블샵, C 더블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D 플랫에서 D를 플랫을 한번 더 시키면은 D 더블 플랫이라는 녀석이 돼요. 위에서 언급한 더블샵과 달리 더블 플랫은 아쉽게도 따로 쓰는 표시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이명동음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 샵은 F랑 같은 음이 돼요. E에서 샵을 시켜요. 샵은 반음이 올라간 거라고 했죠. C샵은
D플랫이랑 같은 음이 되고요. E플랫은 D샵이랑 같은 음이 되고 B샵은 C랑 같은 놈이 되고 F샵은 G플랫이랑 같은 놈이 됩니다. 이름들을 보고 우리는 이명 동음 Same note but different name 이라고 합니다. 자, 기초 화성악 그리고 기타를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내용들을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화성악과 기타 레슨을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